일단 우리가 이제 먹는 얘기 하다 보니까 일단은 가장 많이 관심 갖는 건 다이어트 이쪽일 것 같아요. 일단은 또 실제로 15kg 지금 빼셔가지고 유지 중이시고. 일단 그 다이어트에 대한 생각 중에서 책에다가 이제 이 다이어트가 고도비만 환자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저 역시 책 제목에 이제 그래서 이건? 건강과 다이어트를 동시에 잡는다는 게 다이어트는 원래 어원이 이제 그리스어예요. 그래서 균형 잡힌 식단 아니면 건강 관리를 할 때의 그런 식이요법을 뜻하는데 우리나라에선 유독 살을 빼는 개념으로 잡혀 그쵸, 버렸어요. 그쵸, 예. 그 이유는 건강 기능식품 때문에 다이어트 관련돼. 이거 먹으면 살 빠져. 아, 마케팅이구나, 그것도. 네. 근데 이거 먹으면 건강해져라고 홍보하지 않아요. 그쵸, 그쵸. 왜냐면 그건 거짓말이니까. 네. 이거 먹고 건강해져라고 얘기하면 이제 그거는 이제 법률적으로 약사법이든 의료법이든 걸리는 게 네. 많아요. 아, 네. 건강기능식품의 한계가. 약이 아니기 그쵸, 때문에. 그쵸, 그쵸. 네. 그래서 다이어트는 살을 뺀다라고 이제 개념이 한 1, 20년 내에 자리 잡아버리니까 7, 80kg 정도가 돼도 큰 의미 개념을 못 잡으세요. 뭐 그러니까 고도 비만이 90kg 이상, 네네네. 100kg 이상 하는 게 다이어트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실은 건강해지는 게 다이어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건강해지면 살은 절절로 빠집니다. 네, 그래서 살이 왜 찌느냐라는 네. 개념부터 이제 인식의 전환을 하셔야 돼요. 네, 거기서부터 잡고 들어가야 네. 다이어트가 즉 비만 네. 기준이 다 달라요, 실은. 그쵸. 내가 불편하면 비만이고, 네. 내가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63에서 5를 유지하다가 1kg만 더 쪘다. 네. 그럼 저는 상당히 몸이 무거워지거든요. 그쵸, 그쵸. 허리도 아프고. 예. 그러면 저는 몸이 이상 신호를 감지하고, 다이어트를 좀더 신경 써야겠다. 살을 빼는 게 아니고 건강을 다시 챙겨야겠다.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이제 비만이 현재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강력한 신호다. 생존 신호다, 그것도. 그럼 이게 생존 신호로, 비만이 생존 신호다, 이거 어떤 얘기예요, 이거? 그 얘기를 이제 건강 네. 프로에서도 하기 시작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인데, 네네. 비만도 만병의 근원이다. 근데 이 얘기의 결론은 건강 프로는 뭐든지 다 유산균으로 빠져요. 아, 기승전 유산균. 네. 모든 건강 프로에서 네. 얘기하고 있으면 네. 홈쇼핑 같은 시간대에 유산균 네, 팝니다. 그러니까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의사들 나와서 하는 그런 네. 얘기하면 유산균을 결론 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아요. 유산균 아니면 콜레스테롤 뭐 개선제, 건강기능식품으로 거기 읽고 순식간에 싹 지나가요. 뭐이 프로그램은 무슨 해당 아, 진짜요? 업체 제작 지원을 받아서 됐어. 근데 순식간에 지나가요. 그리고 채널 돌리면 반드시 홈쇼핑에 팔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사요. 사죠, 사죠, 예, 사죠. 네. 근데 비만이 되는 이유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 좀 먼저 알고 들어가면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재밌게 썼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인간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한 번쯤 하는 생각이 나는 어디서 왔지? 네, 그쵸, 그쵸. 어디로 가지? 이 생각은 누구나 하거든요. 맞아요. 그걸 이제 많이 하면 이제 사춘기다, 뭐 질풍노도의 시기다 이렇게 중2병이다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평생 이제 생각해야 되는 분야 같아요. 철학적인 거고 자기 가치관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과학적으로 밝혀진 부분을 이제 알고 있으면 좀더 이해하기 쉽다는 거죠. 현재 지구 나이는 이제 약 46억 년으로 보고 있고 우리의 이제 많이들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많이 봤던 이렇게 다닌 애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근데 직립보행을 한게 400만 년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 올라가면 유인원이죠. 우리의 조상. 침팬지는 우리의 조상이 아니에요.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다 이렇게 예전엔 많이들 쉽게 얘기했는데 그렇진 않고 어떠한 특정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인간이 될 만한. 그게 700만 년 전이에요. 네. 근데 이때 침팬지는 이제 어떻게 진화할 거냐 결정을 할때 육체적인 면에 이제 선택을 한 거고 우리 인간은 뇌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300만 년 동안 점점점 네 발로 기어다니다가 직립보행을 한게 400만 년 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 인류를 호모 사피엔스, 즉 지혜로운 그쵸. 자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호모 사피엔스 조상경인 호모 에렉투스가 있어요. 그 위에 건 너무 복잡하고. 네, 네. 그럼 얘네들이 어디서 살았냐? 네. 아프리카에서 살았어요. 아프리카? 네. 이건 종교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철저하게 과학적인 얘기니까 네. 이거는 마음을 좀 열고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럼 아프리카에서 뭐 먹고 살았냐? 네. 채소 과일. 그렇죠. 자연에 있는 거. 원숭이처럼 네. 나무에 있는 거 먹고. 근데 걸어 다니면서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죠. 네네. 그렇게 이제 호모 에렉투스가 한 300만 년 전에 처음으로 아프리카를 벗어났어요. 근데 얘들은 고기를 좋아했거든요. 오. 네. 그게 이제 치아 구조에 의해서 많이 밝혀지고 이제 방사선 동위원소나 이런 걸로 의해서 다 밝혀졌는데 네. 그러면 얘네들 나가고 나서 좀 더 있다가 더 기다렸다가 30만 년 전.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가 기원전 뭐 BC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 예수님 탄생 네, 그렇죠. 이전으로. 네. 근데 네. 어마어마한 전 얘기예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길어야 지금 100년 사는데 네, 네. 700만 년 전, 400만 년 전, 뭐 300만 년 전. 근데 이제 온 게 30만 년 전이에요. 그럼 이 네안데르탈인도 아프리카를 벗어나요. 유럽 지역으로 가거든요. 이게 네. 현재 백인의 이제 많은 분을 이뤘고 네. 현재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또 기다립니다. 네. 하, 가면은 죽을 수도 있는데. 네, 그쵸, 그쵸. 예, 그러니까 이게 근데 결국에는 기다렸던 게 결국에는 안정적인 번식을 하게 돼서 약 이제 20만 년 전에 최종 호모 사피엔스가 전 지역을 돌면서 네네. 멸종을 시켜요. 싸워서. 근데 얘네들이 멸종된 가장 큰 이유는 육식을 위주로 했고, 그럼 그 당시 때 잡아먹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어렵죠. 먹어봤자 매머드 정도, 네. 코끼리 큰 애들 사냥해서 잡는 네. 거고, 맹수들한테 잡아먹힐 그쵸, 거고, 네. 호모 사피엔스는 계속 수렵 채집 생활을 했던 거죠. 그러면 따지면 700만 년을 인간은 채소 과일만 먹어. 아, 그러네요, 그게. 네. DNA 자체가 채소 과일 위주로 그치, 네, 소화가 되게끔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네. 여기에 적응돼 있었던 몸이 불과 이 400년, 네. 산업혁명이 400년 전에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농업혁명은 만년 전으로 보기 때문에 안 먹던 물건들, 음식들이 들어오면서 몸에 독소로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들어오면 필요 없으면 내보내고 네. 그리고 항상 먹을 게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으로 축적하는 그쵸. 그 본능이 있는데 뭐가 막 계속 들어오니까. 근데 얘네들은 독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독소가 뇌하고 심장으로 가면 죽어요 사람은. 그러면 간하고 콩팥이 얘들을 지방으로 축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란돼 버린 거죠. 원래는 네.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내기가 어렵고 자기들이 일하는 게 너무 부하가 걸리니까 지방으로 축적된 게 결국에는 비만이다. 그래서 비만은 곧 염증이다. 그래서 비만은 몸이 나를 좀 살려달라. 아... 생존의 위협을 내가 느끼고 있다. 아... 내 몸을 좀 돌아봐 달라. 네네네. 그러니까 인간이 어디서 왔지? 몸이 네. 어떻게 이렇게 진화가 됐지? 알면, 아, 비만이 단순히 많이 먹고 안 움직여서 살이 찌는 게 아니구나. 왜냐면 요새 뭐 먹방이 대식자 많이 먹는 것도 유행했지만 지금은 소식자도 유행하잖아요. 그쵸, 그쵸, 예. 그럼 연예인들 뭐 35kg, 40kg라고 하지만 하루에 방울토마토 3개, 네. 뭐 초콜릿 한 조각, 네. 뭐 치킨 뭐 한 입, 맞아, 맞아. 네. 라면 한 젓가락, 네. 그거 먹고 활동을 어마어마하게 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다가 이제 칼로리 대입을 하니까 네, 네. 사람들이 이제 다이어트 개념이 무너져 버린 거죠. 실은. 그렇죠, 안 맞죠. 계산 안 맞는 거죠.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또 네. 먹방의 새로운 컨텐츠로 소식자를 지금 각광을 받는 거고.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약간 다 체질이 다를 수는 있지만 네. 우리 인간의 장기는 기본적으로 다 똑같다. 소화시키는 거는 서양이 육식을 잘하고 동양이 곡식을 먹는다. 이건 문화의 차이일 뿐이지 인간의 진화 과정을 보면 모든 인간은 채소과일을 기본적으로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살이 찐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비만인 사람들, 이제 몸이 좀 뚱뚱한 사람들은 이게 독소가 많이 쌓였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네. 핵심입니다. 제 책의 핵심도 네. 몸 안에 독소가 쌓이는 속도가 해독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빨라지면서 네네. 그러니까 과부하가 되니까 지방이 네. 축적돼서. 근데 이게 그냥 에너지면은 차라리 나아요. 근데 가공식품, 즉
700만 년 동안 한 번도 접하지 못했던 화학물이 몸에 들어온 순간 몸은 비상사태가 되거든요, 실은. 그래서 독소가 쌓였다고 보시는 게 정확하세요. 우리가 이제 독소 흔히 얘기하면 이제 뭐 가공식품이라 해가지고 뭐 과자, 뭐 탄산음료 이런 거 생각하기 쉬운데 일단 작가님 생각하는 그 가공식품, 가공의 일단 정의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참 정말 그러니까 슬픈 거죠.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이 몸에 좋은 줄 알아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심지어 엄마들조차도 아이스크림을 어떻게 안 먹이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상생활인 거예요. 네. 이게 식품이라는 얘기가 붙어놓으니까 이건 먹어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유명한 31가지 아이스크림 회장하신 분이 한 그러니까 고백한 거죠. 내 아이들에게 도저히 먹일 수가 없다. 이 아이스크림 공정 과정을 알고 들어가는 원료를 알고 그 부작용을 알고 나니 먹일 수가 없다. 고백을 할 정도로 아이스크림은 안 좋은 건데 실은 대량화되기 위해서 공장에 들어갔다 나온 거는 다 가공식품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책에는 살아있는 음식, 죽은 음식으로 나눴거든요. 가짜 음식, 진짜 음식. 즉 채소, 과일, 신선하게 열을 가하지 않은 거 외에는 다 가공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저희 이제 초등학교 때, 저희는 이제 국민학교를 나왔지만 초등학교에 그 패스트푸드 주위에는 그게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현재 법상으로. 아니면 떡볶이 집도 뭐 넣네 마네 하다가 그것까지는 뭐 안 됐지만 하여튼 밀가루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판기 설치가 금지되어 있고요. 초중고는 탄산음료.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몸에 안 좋다는 건 이미 밝혀졌지만 술, 담배는 발암 물질이야. 그렇죠, 그렇죠. 근데 성인이 되면 너가 선택하고 먹어. 근데 19살까지 몸에 안 좋은 게 20살 됐다고 좋아질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오랫동안 판매해 왔던 거라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시장 경제에 의해서 가장 모든 그 축을 이루고 있는 게 술, 담배, 커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탄산음료가 몸에 안 좋다는 게 밝혀져서 소비량이 줄어드니까 이제 코카콜라가 전략적으로 커피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네. 모든 펩시라든지 그러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커진 겁니다. 실은. 그래서 가공식품은 햄버거, 감자튀김 이런 거 예를 들면 정크푸드라고 부를 정도니까 쓰레기 음식이잖아요. 그거에 좀 듣기 싫으니까 패스트푸드 빨리 나온다. 그러다가 요새 뭐 슬로우푸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자유롭게 뛰어놀고 있는 소들을 잡아먹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슬로우푸드 하면서.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지금 오늘 하루에도 내가 이렇게 뭔가 사 먹었는데 성분 함량표에 영어가 쓰여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인데 영어 단어다. 그리고 거기에 뭐 가장 흔한 이제 성분 함량표를 보고 거기에 뭐 트랜스 지방이 있다 아니면 뭐가 있다 이런 표기들이 있으면 그거는 가공식품이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냥 생각을 딱 했을 때 작가님이 말하는 그 이제 가공식품이 아닌 것들, 그러니까 일종의 뭐 비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원물, 생물 뭐 이런 것만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정도로 정확하게 개념을 나눠야 제 책에서 말씀하시는 법칙을 실행할 수가 있어요. 실천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패스트푸드 예를 들어볼게요. 햄버거를 예를 들어볼게요. 밀가루를 반죽을 해서 빵을 구워요. 그럼 그게 이제 빵 햄버거 빵이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양상추를 올리고 거기에 이제 고기를 구워서 넣었어요. 그럼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뭐 그게 나쁜 게 있나 싶거든요. 그럼 이게 뭐 양념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햄버거로 설명을 해도 되고 피자로 설명해도 되는데 모든 게 복합적이거든요. 거기에서 그 햄버거에서 가장 좋은 건 양상추 하나뿐이에요. 근데 양상추가 가열 안 하고 올리거든요. 그것도 요새 공급이 수급이 잘 안 돼가지고 빼고 주니까 뭐 콜라를 준다든지 사이즈업 해준다든지 그런 행태를 버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단가가 안 맞거든요. 그 신선도를 유지한 걸 쓰려면 비싸기 때문에 그럼 가격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빵은
밀이죠. 네, 밀. 밀가루. 네, 네. 그러니까 밀을 가른 게 밀가루인데 네. 원래 통밀이에요. 통밀. 그러니까 밀가루 설명을 할 때 쉽게 이해 드리는 게 현재 먹고 있는 쌀이거든요. 네, 네, 네. 이 흰 쌀밥도 가공식품이에요. 아. 실은. 그렇죠. 한 번 더 뭐 더 벗겨낸 거니까. 맞아요. 예. 도정을 한 건데 원래는 쌀은 두 겹으로 이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다 벗겨버린 게 이제 쌀이고 네네. 한 겹만 벗겨서 조금 껄끄러운 부분들을 없애는 게 이제 현미인데 네네. 영양적으로 따져봤더니 쌀은 현미의 95% 영양분이 없어서 5%밖에 안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현미는 심으면 식물이 자라고 쌀은 심으면 자라지 않아요. 이게 싹이 트고 안 트고 맞아요. 그럼 이미 얘는 생명력을 잃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우리는 또 쪄서 먹는단 말이죠. 네, 밥을 해서 그쵸. 그래서 지금 당뇨 환자들은 반드시 흰 쌀밥은 당뇨 당을 올리기 때문에 현미로 바꾸라고 한 거고 밀가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밀가루도 통밀은 그나마 나아요. 근데 정제가 들어간 밀이 이제 뭐 강박 뭐 이렇게 나뉘거든요. 네네. 이제 요리에 따라서 네. 소맥분 이렇게 이런 걸 이렇게 세분화가 되는데 네. 첫 번째는 GMO 유전자 GMO. 조작이 됐어요. 싸고 대량으로 그리고 기후 변화가 심하니까 경작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거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농약도 많이 치지만 네. 처음부터 잘 자라게 만들기 위해서 유전자 조작을 하면서 이제 돌연변이가 된 거죠. 근데 이게 너무나 심각해서 금지시켰는데 수입은 안 돼요. 네. 공식적으로. 네. 근데 이미 모든 도는 게 유전자 조작이 된 밀인 거예요. 그 종자가. 그래서 밀가루 자체는 유기농 국내산 통밀을 먹었을 땐 그나마 나았지만 뭐 제빵업계나 프랜차이즈 대형 제빵회사는 절대 그렇게 쓰지 않거든요. 그쵸, 그쵸. 그러면 이제 소수 이제 통밀 쓰는 데들은 가격이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고 그쵸. 햄버거 만든 빵도 일단은 빵 자체가 이미 설탕하고 또 효소 이제 이스트를 넣기 때문에 빵 자체가 몸엔 안 좋아요. 그러면 이제 고기 당연히 고기도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또 구웠고 네. 그러면 거기다가 뭘 또 투하하냐 네. 맛을 잡으려고 소스 그렇죠 소스 넣죠. 어마어마한 화학 첨가제가 들어갑니다. 그 소스 하나에 한 수십 가지가 근데 그걸 그냥 만드냐 그렇지 않아요. 식품 회사 이 연구원들이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연구 개발을 해요. 그래서 이제 천재 과학자 그 이제 상대성 이론으로 유명한 아인슈타인도 네. 그런 말을 했어요. 네. 과학이 생계 수단만 아니면 정말 경이로운 거다. 네.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과학자들조차도 이게 몸에 안 좋은 줄 알면서 우리 아이가 먹는 걸 줄 알면서 중독을 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르몬을 교란시키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먹으면 이게 뇌에 교란을 줘서 치매를 갖고 오는 건데 이 수십 년 동안 쌓였을 때는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그냥 뭐 단순 이 얘기만 해주면 되는데 네. 그러면은 돈 못 볼 사람들 천지거든요. 그렇죠. 실은 저도 그래서 제 주위에도 자영업 하신 분도 있고 제 환자 중에도 빵집 하신 분도 네. 있고 커피 파신 분도 있어요. 네. 하지만 말씀드려요. 안 좋은 건 아셔야 한다. 그리고 내가 조절은 할 수 있어야지 빵이 햄버거가 이게 괜찮다고 생각하고 피자가 많이 들었거든요. 토마토 네. 들어가고 뭐 그쵸. 올리브 들어가고 네, 그쵸. 고기 들어가고 네. 그러니까 이거 영양식인가? 그쵸. 막 심지어 광고조차도 막 채소과일 네. 마을에 막 돌아다녀. 네. 그 건강하다는 네, 네, 네. 최악의 음식이에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조합되면 네. 우리 위장은 소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채소, 과일, 원물. 그러면 채소, 과일도 과일 주스 파는 거는 괜찮지 않나요? 절대 안 돼. 대량으로 하기 위해서는 살균 처리를 하거든요. 네네. 가공되는 순간, 열이 가해진 순간에 이미 파괴됐어요. 그러면 그게 몸에 들어오면 과일 주스가 부작용.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과일이 그 오해를 받고 오명을 쓴 거예요, 실은. 이 사람들이 이제 알잖아요. 인스턴트가 몸에 안 좋다는 거. 네. 그러면 과일로 만든 그나마 가공식품 몸이 좋겠지. 그쵸, 그쵸. 너무 비싸요. 그럼 그거 사 먹으니까 또 식품회사는 그걸로 돈 벌고. 근데 그게 몸에 절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책의 기준은 살아있는 음식은 전혀 가공하지 않은. 그 가공의 기준은 열을 가하지 않은 거. 그렇게 일단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은 뭐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두부 이런 거.
두부. 예. 그렇죠. 두부는 네. 저도 먹고 있고 지금도 많이 먹고 네, 있는 네. 식품인데 네. 서양에서는 아직은 논란이 좀 있어요. 어떤 논란이요? 이게 가공되지 않았냐. 아. 자연 치유주의자들이나 네, 자연농법 예. 하시는 분들, 네. 뭐 인도나 아유베르다나 뭐 이쪽 동양권에서는 네. 오랫동안 식습관이고 또 약으로도 썼기 때문에 이 콩 자체를 그래서 요거를 이제 쪄서 이제 갈고 이런 과정들에 의해서 두부로 나와서 요거는 이제 몸에는 그래도 괜찮다 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서양 쪽은 접한 게 오래되지 않고 이쪽 보니까 두부를 먹네? 네. 오랫동안 수행하신 분들이 스님들이나 이런 고승들이 두부로만 연명을 하네? 그래서 이제 그 과학적인 걸로만 이제 접근을 하면 안 나오거든요, 실은. 근데 제 입장은 제가 내린 결론은 네. 두부는 먹어도 좋은 식품이나 네. 이렇게 마트에서 파는 걸 봤을 때 네. 거기에 함량 네. 즉 쉽게 설명드리면 빙초산 방부제라든지 네. 유통기한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네. 첨가제가 들어가요. 그러면 두부 제품에 산모라 그래서 네. 뭐 방부제 안 넣고 그쵸. 보존제 안 넣고 네. 염색제 안 넣고 그러니까 이런 게 들어가 버리면 두부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럼 집에서 다 만들어 먹어야 되냐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수요층들을 위해서 수제를 만들어서 파는 곳이 많아요. 뭐 요새는 전국 1일 배송이 뭐 되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인터넷으로만 검색해도 첨가제 없이 그러니까 확 첨가제가 안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두부도 충분히 네. 드실 만한 좋은 식품이다. 좋은 얘기하셨어요. 두부를 실은 제가 책에 쓸까 말까 네. 하다가 안 썼거든요. 네. 너무 부연해야 되고 왜냐면 네. 반박이 붙어야 되니까 그쵸, 그쵸, 실은 그쵸. 그래서 안 썼지만 우리나라 문화에 그리고 현재 왜냐면 접하기가 쉽거든요. 네. 근데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두부 접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애들은 전통 방법도 모르고 그래서 문제가 된 거지. 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두부는 대량으로 만든 거 말고 좀 그러니까 비싼 돈 주면은 순수한 두부 살 수 있어요. 예, 마트에서도. 그쵸, 그쵸. 그래서 조금은 돈을 커피 살 돈을 차라리 두부 좋은 걸 좀 사시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 이 두부를 보통 부쳐 먹는단 말이죠? 이 부치는 거는 상관없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생두부를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럼? 삶거나 네. 그러니까 물에 데치는 것까진 괜찮아요. 제 책에도 채소는 어느 정도 데쳐 먹을 수 네, 있게끔 네. 왜냐면 생활에 그게 오랜 시간 동안 온 지혜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약이 재밌는 게 다 식용으로 먹었었던 그 식물들을 갖다가 약효가 있는 것들을 정립해 놓은 거라서 네, 네. 그러면은 고사리 같은 경우는 남자가 먹으면 뭐 정력이 떨어져요. 네, 네. 그런데 물에 데치면 그 이제 안 좋은 물질들이 파괴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표 성분들이 다 이제 과학화 됐긴 했어요. 그래서 두부를 기름에 튀겨 먹는 순간에는 반감이 된다. 그래서 한 번 정도 그러니까 그 법칙인 거죠. 제 책에 7대 3의 법칙으로 얘기한 것처럼 두부를 10번 먹으면 3번은 기름에 좀 구워서 데쳐 먹어도 된다. 그럼 나머지 7번은 그냥 삶은 거 그대로 좀 먹어라. 소스 그냥 저기 간장 만든 거 팔다가 막 이렇게 뿌려서 먹지 말고 네.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먹어라. 차라리 뭐 올리브 오일 정도를 그냥 네. 드레싱으로 해서 먹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 책 제목이 이제 채소 과일식이잖아요. 그 이제 보통 채소 과일식을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생각 갖고 계신 분들은 인간은 원래 잡식성 동물이다. 그래서 네. 동물성 단백질 반드시 섭취를 해줘야 되는 거고 네, 네, 그럴 때 네. 인간이 뭐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가장 대표적인 게 고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고기를 먹어야 네. 단백질.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운동하시는 분들.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가장 쉬우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시기가 네. 돌 때까지예요. 그래서 엄마 몸에서 물론 이제 이 요만한 애가 이렇게 크니까 그것도 네. 폭발적이지만 엄마 네. 뱃속에서 나와서 약 25에서 30cm가 크거든요. 네. 그럼 이제 엄마 젖을 먹고 컸을 거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네.
보통 요새는 수유를 안 하시기도 하지만 3년까지 하신 분도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초유가 좋다고 해서 초유까지도 지금 파는 실태에 빠졌는데. 맞아요. 이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게 분유인데 70~80년대까지만 해도 이 분유가 모유보다 더 좋다. 완벽한 맞아요. 그랬어요. 예. 네, 그랬어요. 예, 실제로. 예. 근데 이게 완전히 이제 밝혀지면서 뭐 덱스트린 변성종분 요새 뭐 유명한 광고 중 하나가 이 분유에는 덱스트린이 안 들어갑니다. 팜유가 안 들어갑니다. 그거를 이제 홍보 마케팅을 하거든요. 네. 지금 모든 분유에는 아기에게 가장 좋은 식품은 모유입니다. 이 문구가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모유를 안 먹여도 된다고 엄마들이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분유가 갖고 있는 부작용이 있는데 네, 네, 네. 근데 이 모유의 성분 함량을 보면 네. 단백질이 얼마 될 것 같으세요? 거의 다 물 아닐까요? 대부분이? 그렇죠. 물이 가장 중요하죠. 네, 물인데 네. 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때 먹으니까 언뜻 생각하면 엄청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6에서 7%밖에 안 돼요. 아 진짜요?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이제 지방, 탄수화물, 수분. 네. 그러니까 무기질. 그래서 6에서 7%, 70%가 네네.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단백질 자체가 인간에게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게 아니다. 그렇게 진화가 됐고 그리고 고기의 단백질 함량이 실제로 50%가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채소, 과일이 더 높은 채소들도 많고 네. 이건 역시 1만 년 전 이제 농업혁명이 되면서 네. 수렵채질 생활 끝나고 가축을 기르기 시작하면서 네. 대단위로 이제 낙농업, 축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산업혁명 거치면서 이제 가공육이 나오기 시작하고 네. 미국이 가장 주도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축산업, 낙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영양학을 갖다가 도입을 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대표적으로 그리고 이제 무기질 여기에다가 칼로리 개념을 도입을 딱 네, 시켜버려요. 네. 완벽하게. 네. 그래서 단백질 함량을 높이려면 우린 고기 먹어야 돼. 우유 먹어야 돼. 동물성을 먹어야 돼. 그리고 칼로리를 일정 이상 우리는 섭취해야 돼. 네, 네. 남자는 2000칼로리, 네. 여자는 1500칼로리. 네. 근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소식자들은 이게 통용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칼로리 개념은 네. 완전히 벗어나야 되는 게 맞고 고기조차도 즉 왜 우리 인간이 채식을 하게끔 진화가 됐냐라고 네. 생각을 또 재미나게 한번 생각해 보면 네. 일단은 치아가 네. 송곳니가 4개밖에 없잖아요. 네. 이렇게 그쵸. 물고 자꾸 뜯어야 되는데 네. 그러기에는 4개밖에 없어요. 어금니가 20개나 되거든요. 위아래. 그러면 일단은 잘게 앞니로 썰고 네. 어금니로 씻게끔 그쵸. 치아가 모든 걸 얘기를 해줘요. 네네. 그러면 그 다음은 뭐냐. 단백질은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아미노산이라는 이 화학 구조로 바뀌면서 네. 분해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몸에서. 그래서 침이 이제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네, 있다는 거 그쵸. 많이들 이제 네. 중학교 때 들어서 알잖아요. 네. 얘들이 탄수화물하고 지방만 소화시켜요. 네. 여기에 이제 침팬치는 곡물을 섭취를 잘 못하는 게 네. 효소가 없어요. 아... 아밀라제에 해당하는. 대신에 육식동물은 단백질을 소화시킬 수 있는 산성화가 아주 돼 있어요. 그러면 많이 그래서 씹어야 돼요. 씹고 넘기면 위나 장에서 이제 단백질을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뭐 펩신이나 펩티다제라는 네. 그런 어려운 용어들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위장을 이렇게 가면 장이 이렇게 꾸불꾸불꾸불 하잖아요. 그럼 보통 내 신체의 11배 정도 된다고 이해하시면 네. 돼요. 길이가. 네. 근데 육식동물은 바로 다이렉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단백질 모든 육식동물 이죠. 우리가 육식동물이라고 치면 포유류인데 네네네. 지구상에 약 5,000종이 넘는 포유류가 있거든요. 젖을 먹고 태어나는, 탯줄을 네. 달고 태어나는 네. 고래도 포유류입니다. 네, 맞아요. 재밌는 사실은 그래서 그 포유류 5,000종 넘는 종 중에 유일하게 불을 쓰는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상위 포식자가 된 거죠. 불을 다루기 시작하면서 유일하게 고기를 구워 먹는 육식을 하는 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누가 사자나 뭐 호랑이나 구워 먹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날 걸러 먹거든요. 네. 그러면
날걸로 먹어도 이게 흡수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최대한 빨리 내보내야 되니까 위장 길이가 짧은 거예요. 대신에 우리는 채소, 과일을 먹고 이걸 충분히 소화해서 영양분을 다 갖고 가는 구조로 해야 에너지가 안 들어왔을 때도 에너지를 비축해서 지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700만 년 동안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런 장기 구조로 된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손. 발톱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고기를 찍고 막 이 잡아야 되고 이게 과일이나 채소를 따기에 맞게끔 돼 있지. 그래서 고기를 먹어야 된다. 맛있으니까 먹는 거예요. 저도 고기 참 좋아하거든요. 하루 세끼 고기 먹던 시절도 있었고 고기를 정말 달고 살았어요. 예, 근데 채소를 같이 먹어서 그나마 덜 됐었던 거고 그래서 고기는 정말 내가 먹으니까 우리 아이에게도 먹였던 거고 우리 아이도 먹으니까 그러니까 정부 사업 일환에서 지금도 농림축산부가 축산업과 낙농업을 지원을 합니다. 그쵸, 그쵸. 왜냐면 1960, 70년대 그 하나의 산업 축이었기 때문에 농민을 지원하듯이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계속 좋다는 연구 결과들만 부각을 시켜야 돼요. 논문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 항상 그 홍보성 기사는 어디에서 제작을 했고 어디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건 아닌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냥 그렇게 보면 인간은 잡식은 원래 아니고 먹을 게 없어서 간혹 곤충도 먹고 진짜 먹을 게 없는 겨울은 먹을 게 그쵸, 없잖아요. 그쵸. 겨울은 과일이 없고 주워 먹을 채소가 없고 그러면은 으쌰으쌰 해서 국물 한 달에 한번 정도 그 정도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먹었었던 거지 원래 채소 과일식 외로 몸이 진화되지 않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 단백질 좀더 여쭤보고 싶은데. 근데 우리 단백질을 보통 말할 때뭐 동물성 단백질, 뭐 식물성 단백질 얘기한단 말이죠. 네. 이 구분이 실제 섭취해서 영양학적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일단? 네. 어떤 차이가 큽니다. 있는 건가요? 네. 어떤 차이가? 그래서 이제 화학 구조가 제가 아까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바뀌어서 흡수하는데 가장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동물성은 일단은 그 구조 자체가 복잡해요. 훨씬 더. 예. 네.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콜레스테롤.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가장 TV 틀면 나오는 두 가지 용어 중 하나가 이제 유산균하고 콜레스테롤인데 이 기름 덩어리거든요. 이 콜레스테롤은 뭐냐? 호르몬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호르몬입니다. 절대로 나쁘고 없애야 되고 수치를 무조건 낮춰야 되는 호르몬이 아니에요. 다양한 데 쓰이는데 이 세포 벽을 만든다든지 이제 그 단백질 구성하는 데 쓰이고 하는데 성 호르몬은 더 나오게 한다든지 이 콜레스테롤은 간에서만 생성해요. 근데 식물은 간이 있나요? 없죠. 없어요. 즉, 식물은 콜레스테롤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동물은 콜레스테롤이 나오겠죠. 뭐, 포유류는 다 간이 그쵸, 있으니까. 그쵸. 그럼 뭐이 포유류를 잡아먹음으로 인해서 콜레스테롤을 먹게 되고, 동물성 기름, 즉, 이러한 것들이 단백질엔 훨씬 더, 동물성 단백질엔 이 기름 덩어리가 많다. 그래서 기름 자체는 저는 식물성 기름조차도 많이 먹으면 특히 압착한 올리브오일, 압착 버진유나 이런 것들은 홍화씨유 뭐 이렇게 압착한 것들 참기름 막다 짜잖아요. 그런 것들도 몸에 쌓이면 안 좋다라고 하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은 그나마 소화 흡수하기가 좋지만 동물성 단백질은 콜레스테롤로 개념을 이해해 주시면 아, 기름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구나. 고기를 많이 뭐 굽기만 해도 우리는 이제 육즙 나면 막 침이 고이잖아요. 맛있으니까. 근데 그 육즙이 실은 몸에서는 소화 흡수가 잘안 돼요. 예. 그게 다 이제 동물성 단백질로 독소가 되어서 쌓이는 거죠.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은 기름의 그 차이로 조금 접근을 하고 콜레스테롤까지 생각을 해 주면 TV에서 말할 때 콜레스테롤 수치를 무조건 낮추는 게 좋은 건 아니구나. 이렇게 연장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단백질이 굉장히 유행하면서 그뭐 음료수라든지 뭐 과자라든지 이런 데 이제 프로틴이 들어갔다 맞아요. 이런 식품들이 엄청 유행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일단은 뭐 우리가 식물성 단백질 같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이 프로틴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초유, 뭐 산양유
염소가 먹는 네. 것까지 이제 만들어다 단백질 가루로 만드는데 네, 네. 이제 식품 업자들이 정말로 그러니까 제가 봐도 홍보나 이런 돈을 파는 데는 귀재예요. 네. 돌아가면서 네. 해보니까 다이어트 기능식품 해봐도 이거 좀 효과가 안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백질로 이제 상 눈을 돌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사람들이 지금은 고기가 몸에 안 좋다는 것도 네, 많이 알아요. 아는 거죠, 그렇죠. 알아요. 네. 그래서 고기 소비량이 엄청 줄었거든요. 실제로 라면 소비량도 줄었고, 그래서 개발 도상국들로 라면 수출이 많이 돼요. 뭐 베트남이나 이제 동남아권으로. 네. 우리나라는 너무 소비량이 줄어가지고 고기도 마찬가지여서 뭐 한우 먹는 날, 우리도 삼겹살 데이. 그쵸. 그렇게 정부에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정도로 일반인들이 고기는 몸에 안 좋다는 걸 아는데 그러면 고기를 안 먹으니까 내가 단백질은 뭔가 섭취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힘이 없는데? 그럼 채소 과일에선 단백질 섭취가 안 되지? 이런 식으로 구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먹기 편하게 단백질 가루 예. 만들어서 이거 식물성입니다라는 말은 식물 유래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자연에서 온 거 그냥 한 거냐? 아니에요. 추출한 거예요. 그 화학 성분을 네, 갖다가 네, 네. 그러면 그거 그냥 먹어도 소화를 다 할까 말까 하는데 네. 화학 추출물 한 거를 갖다가 또 그거를 가공을 시켰으니 네. 거기에 또 방부제 들어가고 네. 향미제 들어가고 맛있어요 먹거든요. 감미료 들어가고 심지어 이제 거기에 말 그대로 설탕만 안 넣지 설탕에 버금가는 애들을 다 넣어요. 그럼 그걸 먹었을 때 일시적으로는 분명히 몸에 변화가 와요. 네. 기능식품의 무서운 점이 그 화학 첨가제이기 때문에 몸이 반응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오, 효과 있네. 그러니까 비타민제 그쵸, 그쵸. 먹으면 순간 컨디션이 좋아진 것 같아. 이게 두 가지인데 네. 플라시보 효과 그쵸, 많이들 그쵸. 아는 심리적인 거 이게 의학적으로 이제는 모든 제약회사가 인정을 했어요. 임상을 이제 약이 나오기 전에 최종 3단계를 거칠 때 하는 시험 중 하나인데 네. 위약 테스트라고 해서 그냥 밀가루 약이랑 이번에 나올 약이나 네. 아니면 설탕물이나 그냥 물 네. 주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 약 정말 좋은 약이에요. 먹었던 효과가 좋아. 네. 심지어 가슴 심장 환자들의 동의를 얻고 네. 그냥 엉터리로 한 거죠. 열었다가만 닫아요. 네. 근데 10명 중에 4, 5명이 좋아졌어요. 야. 실제 수술을 했는데 퍼센테이지가 더 낮아. 이게 그러니까 몸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자연 치유, 자가 치유 능력. 그래서 이 플라시보 효과를 갖다가 식품 회사들이 이용하기 시작한 거죠. 먹으면 좋아질 거야. 비타민제 먹으면 나는 피로 회복 되겠지. 네. 몸이 그렇게 만들어져요. 딱 한 달 정도 제가 이제 본 결과 그리고 그 화학 첨가제들이 3개월 정도는 몸에서 활달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제품들 3개월치 팔아요. 아니면 3+1. 네. 뭐 더 할인해가고 6개월치.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이제 뛰어넘어버린 애들은 1년치 이렇게 파는데 그 이상 먹으면 효과가 없어요. 몸에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이제 독소가 쌓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속으시면 안 된다. 단백질은 채소 과일로도 충분히 모든 영양분은 채소 과일에서 섭취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네. 근데 의사들조차도 네. 단백질은 이거 이렇게 먹은 게 좋습니다 얘기해 버리니까 네. 뭐 채소 과일에는 마치 비타민만 있는 것처럼 그 함량이 부족한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